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여러분께서 정말 오래 기다려주셨는데요. 바로 가을 쿠션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엄청나게 많은 가을 쿠션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소개할 만한 제품 좀 리뷰해보고 싶다 하는 제품들을 가져왔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21호의 웜톤 피부라는 점, 복합성에 민감성 피부라는 점 여러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100% 저의 사용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브랜드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을 쿠션 살까 말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가을 쿠션 살까 말까 제품은요, 바로 미샤의 신상 쿠션이죠. 미샤의 글로우 텐션입니다. SPF 50 플러스 PA 트리플 플러스 제품이고요. 23,000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네 가지 제품을 비교해 볼 건데요. 사실 글로우 텐션이라고 해서 가장 촉촉할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촉촉하지는 않더라고요. 글로우미 시리즈에서는 쿠션 이외에도 파운데이션, 그리고 글로우 스킨밤이라고 해서 뭐 기초 베이스? 뭐 이렇게 판매를 같이 하고 있어요. 사실 브랜드에서는 두 가지 제품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굳이 두 가지 제품을 같이 써야 한다는 법도 없고, 또 이 제품이 모든 피부 타입에 맞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쿠션 위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굴에 직접 뉴트럴 21호 바닐라 색상을 발라봤는데요. 퍼프로 발랐을 때는 조금 두껍게 발리는 느낌? 텁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촉촉하게 발리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광이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브러쉬도 함께 좀 옵션으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히려 브러쉬로 펴바른 쪽이 훨씬 얇고 매끈하게 잘 발리더라고요. 모공 커버도 퍼프로 바르는 것보다는 브러쉬가 훨씬 더 잘 발렸습니다. 6시간 후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고 쿠션의 지속력을 평가해봤는데요. 6시간 후에는 입자가 굉장히 파우더리해지면서 코 옆에 끼임과 뭉침 현상이 두드러지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양쪽 모두 좀 건조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유튜브에서 이미 나온 리뷰들을 몇 개 봤는데 뭉침 현상이 하나도 없이 정말 매끈하게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뭉침, 끼임 현상이 심해서 수정 화장이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6시간 후에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고 코는 조금 피부 표현이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제가 속당김도 많이 느껴지고 워낙 끼임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아 역시 글로우밤을 써봐야 하나 해서 글로우밤을 바르고 이 쿠션을 퍼프로 발라봤어요. 확실히 뭉침 현상이나 끼임 현상은 많이 적어진 걸 살펴보실 수 있는데 너무 기름져요. 보시면 유분이 퐁퐁퐁 나와서 제 모공이 막 넓어진 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복합성 피부인 저는 글로우 밤을 사용하더라도 예쁘게 사용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초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성에서 복합성까지 데일리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렴한 가격의 쿠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샤의 신상 쿠션은 글쎄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가을 쿠션 살까 말까 제품은요, 아르마니에서 출시된 신상 쿠션입니다. 바로 아르마니의 톤업 쿠션인데요. SPF 15 PA 플러스의 제품이고요. 89,000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패키징 디자인 때문에 산다고 하는 평이 많을 정도로 디자인으로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는 아르마니의 톤업 쿠션입니다. 투고 쿠션이 출시되었을 때만 해도 와, 어떻게 쿠션 디자인이 이렇게 세련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 톤업 쿠션은 말 그대로 톤업에 중점적으로 기능을 둔 쿠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톤업 쿠션이면 자외선 차단 기능을 요즘은 보통 멀티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외선 차단 지수가 상당히 낮아서 톤업 베이스, 자외선 차단 베이스 겸용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얼굴에 저는 2번을 발라봤는데요. 와, 얼굴에 딱 바르는 순간 정말 커버력이 없습니다. 커버력은 하나도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톤업 효과는 있지만 그냥 톤업 베이스? 선크림 바른 느낌이랑 상당히 유사한 피부 표현을 보여주고 있어요. 빨간색 투고 쿠션과 비교한 점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반반을 나누어서 빨간색 쿠션을 발라봤는데요. 바른 한쪽에 투고 쿠션을 발랐을 때는 착 달라붙는 사용감이 우선 도드라지게 느껴졌습니다. 커버력도 중간 이상 있는 편이고 마무리도 매끈한 윤광이 돌아서 빨간색 투고 쿠션은 확실히 밀착력이 정말 좋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쿠션 퍼프로 누를 때마다 피부에 착
착 감기는 느낌이 있어요. 6시간 후에 지속력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사실 토너 쿠션은 발랐을 때와 안 발랐을 때 차이가 거의 안 느껴지기 때문에 끼임이나 무너짐도 없는 편이라서 뭐 굉장히 매끈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걸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둘 중에서 굳이 뭐 쓸래? 라고 물어보면 저는 투구 쿠션을 고르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투구 쿠션 출시되었을 때 무리 없이 큰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인지 성분 면에서도 뭐 개선이 되거나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구매해서 화장대에 고이 모셔놓는 것만으로도 뿌듯한 건 사실이에요. 뭐 똑같은 가방인데 왜 아르마니 가방, 샤넬 가방을 사냐 라고 물어보면 명품은 명품의 가치대로 소비를 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가방과 화장품의 차이점은 우리가 가방을 하루 종일 매일매일 피부에 바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은 그만큼 조금 더 성분이나 기능성 면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르마니라는 브랜드 이름에 걸맞게 내용물까지 명품 화장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쉽지만 이번 토너 쿠션은 마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제품이 정말 별로다, 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마세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성분 측면에서 큰 변화나 개선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특히 기능성 면에서는 드럭스토어에 판매되는 토너 베이스에 비해 경쟁력이 뛰어나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쿠션 파우치, 가방을 받을 수 있는 선착순, 구매 유도 마케팅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케팅도 한두 번이고 다음 쿠션까지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한다면 더 이상 줄 서서 소비되는 제품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가을 쿠션 살까 말까 제품은요, 맥에서 나온 신상 제품입니다. 바로 맥 스튜디오 퍼펙트 하이드레이팅 쿠션 컴팩트입니다. 이 제품은 SPF 50 PA++ 제품이고요, 6만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맥에서 새로운 쿠션 제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데 처음 쿠션 제품 나왔을 때보다는 화제가 되고 있지 않아서 조금 의아한 제품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팔에 발색해봤을 때 생각보다 커버력도 다른 제품들에 비해 높은 편이라 살짝 기대가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다만 수분감이 있는 제형이기 때문에 묻어남은 다소 있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N12번을 얼굴 전체에 발라봤는데요, 커버력도 중상 정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발랐을 때 매끈하고 촉촉하게 발립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피부 표현이 훨씬 더 예쁘게 되더라고요. 맥 이집이 파운데이션 잘하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쿠션에도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모공 요철도 잘 메꿔주는 편이고 피부 표현이 워낙 윤광이 돌게 정말 피부가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6시간 후에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고 이 쿠션의 지속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와, 6시간 후에도 꽤 우수한 지속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살짝 수분이 날아가긴 했지만 여전히 매끈하고 촉촉한 느낌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너짐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코끼임이라든지 뭉침 현상도 거의 없어서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얼굴 근육의 움직임에도 제형이 상당히 탄력 있게 유지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패키징 디자인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더 잘 팔렸을 텐데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전에 살펴보신 아르마니 쿠션 같은 경우에는 세련됐어, 나를 봐,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이 맥의 쿠션은 안녕하세요, 쿠션입니다, 끝! 이런 느낌이에요. 올드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는 개인의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따로 향료를 첨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 내용물, 화학 성분 본연의 냄새가 조금 나는데요. 근데 여러분, 무향인 제품도 향을 덮는 향료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향이 하나도 안 난다 라고 했을 때 사실 살펴보면 향료가 들어간 제품들이 꽤 있어요. 특히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이 향료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뭐 냄새를 감수하고서라도 충분히 사용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제품이에요. 저는 적극적으로 사세를 드릴게요. 마지막 살까 말까 제품은요, 슈에무라에서 나온 신상 쿠션이죠. 뉴 라이트 벌브 쿠션입니다. 가격은 49,000원에 출시되었습니다. 전에도 리뷰를 해봤었지만 슈에무라 쿠션들은 전체적으로 다 톤이 조금 업되게 나오니까 그런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맥 쿠션보다는 조금 촉촉함이 덜하지만 상당히 촉촉한 쿠션임을 알 수 있었고요. 저는 574번을 얼굴 전체에 발라봤는데요. 라이트 벌브 쿠션이라 하니 조명이 켜진 느낌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발라보니까 조명이 켜진 것 같아요. 슈에무라 쿠션은 항상 전에도 그랬지만 바르면 착! 얼굴에 붙는 것처럼 픽스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도 그렇습니다.
다만 조금만 발라도 쉽게 두껍게 발리는 경향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양 조절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슈에무라 쿠션은 모공요철을 잘 메꿔주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복합성 지성 피부가 사용하기에도 가을 겨울에 보송보송하게 사용할 수 있는 쿠션인 것 같아요. 제가 6시간 후에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고 지속력을 확인해봤는데요. 우선 복합성 피부인 저는 기초를 조금 두껍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속당김이 심해서 다소 불편한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피부에 착! 하고 픽스되는 밀착감은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형의 탄력성이 떨어져 표정이 다양하고 껄껄거리며 잘 웃는 저 같은 사람은 이미 눈가 할 거 없이 주름이 쫙쫙 가 있더라고요. 요즘 물가를 고려했을 때 백화점 쿠션치고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출시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복합성 피부인 저도 기초를 탄탄하게 해주어야만 시간이 지났을 때 건조하지 않기 때문에 복합성에서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커페이스를 잘 유지하시는 분들에게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제품은 글쎄를 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가을 쿠션 살까 말까 한번 리뷰해봤는데요. 여러분 유익하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